자, 애기 망세. 빵에다. 예스! 자후! 빵이야! 나오는 게 시알이 신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태공입니다. 요새 막 맨날 바닷빛 하니까 제가 원래 주름 거 없거든요. 주름 거 자꾸 생기고 얼굴도 까맣고 그렇습니다. 오늘도 통영 척포항에 위치한 코코노를 타고 야간 옥토퍼스를 잡으러 나가보겠습니다. 야간 옥토퍼스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요. 6시간입니다. 선비는 5만원, 주말 평일 동일하게 5만원 해가지고 하고요. 중간에 이제 밥을 줍니다. 밥은 아니고 라면 오동통면 끓여갖고, 요 통코노 라면 저녁에 맛집인데 라면 끓여갖고 라면 한 그릇 죽어요. 그렇게 하고 낚시를 진행하고요. 다른 것보다 주간에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요새 막 30도 이래 옷 걸고 날씨가 덥습니다. 덥어갖고 그냥 뭐 밤에 시원하게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. 형님들, 누님들, 저는 오늘 가면서 조금 자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맨날 야간 문어 타고 맨날 첫날 문어 잡으러 댕기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네요. 자러 갑니다. 갑니다. 못 들어요. 못 들었나? 우와, 빠졌다. 엄청 큰 거 빠졌어. 엄청 큰 거. 아이. 키로나 컸잖아. 예. 아이씨. 이게 내 라인이 약해갖고 들어오면 바로 터져요. 아. 왔어요. 네. 아비 아빠 잠깐만. 아빠. 히트. 아비 아빠 다시 아비 아빠. 아비 아빠 신문에. 왔어. 왔다. 아 잘하신다. 흔들자마자 바로 울어버리네. 어? 빠졌어요? 아! 빠졌다. 빨판 있는 것 같은데. 빨판 있네. 밑에 문어 빨판 있잖아. 어. 빵이다. 이야, 씨, 미쳤다, 잠깐만. 자, 우와. 왔다.
아니야. 자, 애기는 방생할게요. 와, 아, 대박. 씨알 죽인다. 자. 와, 사이즈 봐라. 와, 성공했다, 오늘. 누나 봐, 누나, 이거 완전. 오, 재밌다. 자, 애기 방생. 맞아, 큰 거. 저리 한번 올려보시죠. 사이즈 되게 긴데. 오, 크다. 됐다. 오, 한 번. 아빠! 오, 프로 됐다. 잘 나온다. 항아리 같은데. 왔어? 전체 계속. 왔다, 일로. 오케이. 자. 아, 잘 잔다. 네, 봐줄게요. 그럼 한 낚시해. 풀어야지. 털고 나서는 조금 기다려주고. 여기 살랑살랑 하면은 문어가 보고 오는데 먹을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다가 줄 지금 이렇게 날리면은 줄 조금 감아주고. 감아. 네, 좀 감아주고. 항상 팽팽하게 무조건. 바닥이 느껴져요 지금? 약간 요 느낌으로 하면 바닥이 살 느껴지잖아. 이런 바닥이 있는 거고. 이따가 흔들어 줬으면 이제 살 확인해 보고 그래. 근데 요때 살 확인해 볼 때 대가 안 들려. 문어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안 올라와. 근데 문어가 없으면 이래 올라오고, 문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끈적하고 대가 딱 안 올라오면 그때 잠시.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보고. 줄은 팽팽하게 한 다음에 가만히 있고. 약간 손에 이상하다 싶으면 살짝 기다려줘. 살 기다려주면 다리, 처음에 다리 하나 올리는데 한 두 개 세 개 올릴 때까지 왔다 좀 기다려줘. 할 때 기능하면은 챔질 할 때 문어 잡히면 쭉 이렇게 들어. 이렇게 쭉 땅바닥 살짝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. 쭉 들어. 바닥에 대인 거 느껴집니까? 들어. 지금처럼 마음 주로 잡는다. 빠진대. 들어. 감고. 계속 가면, 배 들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. 꾸준히 가면 되지. 어때? 가봐. 감기만 가봐. 왔다. 왔다.
아니 아니. 몇 개 몇 부이지? 8. 4개, 5개.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됐습니까? 하나 더 덮어야 되나? 감사합니다. 비가 오네. 비가 많이 오네. 안 가노? 가라 빨리. 가라. 오는 와중에 감사합니다.